먼저 그 이복헌 김민감독 원장님, 이제 그 여러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있잖아요. 핵심은 뭐냐면 제가 볼 때 금융감독원장님이 정치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국민들이 볼 때, 아, 이 금융감독원이 정치 얘기를 하나? 지금 금융감독의 파견검사들 나와 있죠. 예, 파견검사 있습니다. 과거의 파견검사의 비율에 비해서 얼만큼 는 겁니까?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었습니다. 두 명 늘은 거죠. 예전에 비해서. 한 명 늘었습니다. 한 명 늘었습니까? 예, 예, 예. 지금 보면 금융감독원이 첫 발표를 했잖아요. 야당 다선위원 하면서 보도자료 나왔어요. 야당 다선위원. 어쨌든 보도자료 나오고 이복현 원장님이 뭐 개입했느냐 아니니 이런 설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여의도 정치권에 무슨 얘기 나왔냐면, 야, 드디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치 전선에 뛰어드는 거구나. 말도 많았던 이복현 원장 이제 나오는구나. 자, 이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보훈부 장관, 박민식 장관 이념 전쟁, 한동훈 원장은 검찰 수사, 이제 금융감독 출신인 이복현 원장이 정치 전선을 선언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금융감독원장은 뭐냐? 검찰의 금융감독원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금융감독원이 검찰의 하부기관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거를 금융감독원장이 잘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놓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이 출마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내년에. 어쨌든. 지금의 일련의 과정이 금융감독원 출마를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출마를 하면, 아, 금융감독원이 정치 행위 했구나. 딱 등식이 성립하는 거고요. 여기에 핵심이 잡혀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놓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답을 빙빙 돌립니까? 거기에 아무리 뭐 저를 비난하건 네, 어떻게 할건 간에 떠나서 이거는 자본시장 질서와 네, 관련된 문제죠.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제 얘기를 그렇게 좀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네, 정치 행위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제가 좀 뭐 왜 3분밖에 안 줘서 박성근 실장님도요. 예. 지금 그 주식 백지 신탁 관련해서 행정소송하고 지금 법원까지 또 갔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총리실의 실세가 누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실세입니까? 지금 바라볼 때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님이 총리실을 좌우하고 있다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검찰 수위 윤석열 대통령이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을 위임해서 총리뿐만 아니라 총리실을 장악하고 내각을 장악하고 컨트롤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정보 정치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의원님의 착각입니다.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주식백지신탁을 총리 비서실장이 이렇게 행정소송하지 몇 가지 단계를 거쳐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법을 성사리라는 겁니다. 이건 언제 떠요? 그랬을 경우에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총리 비서실장이 내년에 출마하는 거 아닙니까? 총리 비서실장이 내년에 출마하면 2단계에서 딱 정리하고 사퇴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뭐 법적 소송까지 갑니까? 당당당당하게 나 내년에 출마하니까 이미 나 사퇴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총리 비서실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총리 비서실장 출마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를 왜 하는 겁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개인적 문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리실의 실세가 총리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의원님의 착각입니다. 주변에서 의원님께 누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순전한 의원님의 착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순전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두 번째, 제가 다음 총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 저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출마 예상자라고 이렇게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좀 불편합니다. 총리님 모시는 입장에서. 그런데 제가 출마 안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네, 정치권에서는 100% 출마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굉장히 오해를 더 증폭시키는 발언이기는 하네요.